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일반 PC에 블루투스 동굴을 연결해서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동굴을 구매한 다음 데스크톱 PC에 연결을 해줘서 블루투스 장치를 데스크톱 PC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장치를 확인하고 연결된 장치의 상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액토 브랜드의 블루투스 동굴을 구매했고 이 블루투스 동굴을 사용해서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을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면 블루투스 동굴을 데스크톱 PC에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하자마자 윈도우 우측 하단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블루투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블루투스 아이콘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나타난 메뉴에서 장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장치 추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추가 창이 오픈이 되면 블루투스 항목을 클릭해서 장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되어져서 동작이 되는 마우스, 키보드, 펜, 이어폰 등 모든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이버드 이어폰을 켠 후에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장치가 표시가 되어 줄 거고요. 각 장치별 페어링하는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치의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이버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고 페어링 연결을 시도해서 지금 현재 PC 화면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PC의 블루투스 동굴과 블루투스 장치인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연결된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블루투스 아이콘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한 다음 블루투스 장치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디오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디오 항목에 연결된 장치들 중에 제이버드 런 XT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졌으므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블루투스 장치를 더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노트북에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에 연결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는 명쾌하게 잘 나왔고요. 때에 따라서 약간의 딜레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과 소리의 싱크가 약간 어긋나네요. 이것은 블루투스 동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는 네, 명확하게 잘 나오네요.
오늘은 블루투스 동굴을 PC에 연결하고 블루투스 장치 중 하나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다른 장치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블루투스 동굴도 구매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